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에는 아이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아이유가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출연하여 화두에 올랐습니다. 최근 정규 5집 라일락으로 컴백한 아이유가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찾은 것인데요. 지난 2일 방송된 KBS2 음악 프로그램 유희열의 스케치북에는 아이유를 비롯해 김세정, 네이브로, 황치열 씨가 게스트로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아이유는 시작부터 라일락을 기존과 다르게 밴드와 함께 선보였고, 이 밖에도 셀러브리티 라이브를 방송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이 두 곡 상당히 좋은데요. 혹시라도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들어보시길 권장해드리겠습니다. 아이유는 유희열 씨와 인터뷰에서 라일락을 20대의 마지막에서 20대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다 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어느덧 아이유도 30대로 들어서게 되었네요. 너랑 나 부를 때 풋풋한 아이유의 모습이 그리워지기도 하면서 현재의 아이유가 정말 예쁘게 잘 성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유희열 씨는 아이유의 20대를 돌아봤을 때 꼽을 단 한 곡이 뭐냐라고 물었고, 아이유는 망설임 없이 반편지를 선택하며 클라이막스가 뚜렷하지 않은 담담한 곡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다. 내가 다음 챕터로 넘어갈 수 있게 해준 곡이라고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아이유는 정규 5집 라일락에 대해 소외되는 곡 없이 모든 곡이 사랑받을 수 있게 작업했다. 프로듀서보다 보컬리스트로서의 역량을 넓혀준 앨범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아이유는 수록곡 봄 안녕 봄을 함께 작업한 가수 나얼씨와의 인연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나얼의 작업실을 직접 찾아가 곡을 의뢰했더니 비용도 받지 않고 흔쾌히 곡을 주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하신데요. 괜히 간 나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덧붙여 녹음 현장에서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며 나얼의 계속되는 완벽한 가이드에 나 스스로에게 무력감이 들 정도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 앨범마다 역대급 콜라보를 선보이는 아이유인데요. 이번 나얼씨와의 협업도 굉장했습니다. 나얼씨가 선물한 봄 안녕 봄이란 노래도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특히 나얼씨의 희미하게 들리는 코러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이유가 한 초등학생 아역배우의 최애 가수로 꼽히며 1:1 팬미팅 같은 현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ODG에는 아이유 모르는 척 챌린지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ODG 영상 출연자 아역배우 김민서 양은 평소 영상에서 유명 연예인이 출연해도 잘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민서 양에게 PD가 사전 인터뷰에서 가장 좋아하는 연예인이 누구냐라고 묻자 민서 양은 아이유님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굿즈샵에서 사고 싶은 걸 못 사서 아쉬웠던 경험도 있다 라고 덧붙였는데요. 제작진은 민서에게 앞에 누가 나타나도 이번에는 모르는 척 연기를 할 거다.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무조건 모르는 척 해야 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민서 양은 그래도 본업이 배우로서 최대한 모른 척 해보겠다 라며 모른 척 연기를 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야,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최애 가수인 아이유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민서 양은 눈을 감고 있다가 자신이 모른 척 해야 할 연예인을 마주하게 됐는데요. 다름 아닌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였습니다. 눈을 떠 상대를 확인한 민서는 아이유를 보고 크게 당황한 듯 하지만 내색하지 않고 모른 척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소스라치게 놀랐을 테지만 역시 배우는 배우인지 포커페이스가 굉장했습니다. 솔직히 보면서 너무 놀랐는데요. 어린 친구라 깜짝 놀랄법도 한데 너무 잘 참더라고요. 아이유가 저 누군지 아느냐 라고 물었고 민서 양은 잘 모르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아이유의 한 번도 본 적 없냐 라는 물음에 민서 양은 네 라고 답했는데요. 아이유는 자신을 소개한 후 만에 하나 저를 모르면 끝내기로 했다. 다음에 만나자 라며 아쉽게 퇴장했습니다. 아이유가 나간 이후에도 민서 양은 아이유가 등장했던 사실을 믿지 못하며 놀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이유가 떠난 자리에서 민서 양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내가 살면서 만나뵐 줄이야. 이건 정말 엄청난 일이다 라며 만남의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이윽고 다시 감으라는 PD의 요청에 민서 양은 눈을 감았고 눈을 떴을 때는 퇴장했던 아이유가 다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이유는 민서 양을 향해 내 팬이라면서요? 라며 웃어보였고 사실 알고 있었다 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연기를 되게 잘하더라, 내가 귀에 눌렸다 라는 아이유의 칭찬에 민서양은 감격한 듯 웃어 보이다가 갑자기 눈물을 쏟아내는데요. 당황한 아이유가 휴지를 가져다 주자 민서양은 감사합니다 라며 쑥스러운 면모도 보였습니다. 와, 정말 이 장면이 너무 귀여워서 보는 내내 저도 모르게 아빠 미소가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서양은 아이유와 대화를 이어가다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너무 예쁘시다 라며 벅차오르는 마음에 다시 오열했는데요. 아이유는 우는 민서양을 연신 달래줬습니다. 민서양은 언니가 나의 아저씨에서 수화 연기를 하는 걸 보고 오디션에서 했다, 그 연기로 나도 오디션에 많이 붙었다, 언니 덕분이다 라고 감격했습니다. 또 언니의 최근 앨범을 엄마 허락을 못 받아서 못 샀다 라고 아쉬워하며 어린이다운 면모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런 민서양을 위해 아이유는 자신의 최신 앨범을 선물했습니다. 아이유는 초등학생은 앨범 살 필요 없다, 유튜브로 들어 라며 농담을 건넸는데요. 이어서 민서양은 제가 오디션에서 한 연기를 보여드려도 되냐라며 나의 아저씨 속 아이유의 수화 연기 한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야, 이 장면에서 민서양이 연기를 시작하자마자 진짜 몰입을 해서 봤습니다. 연기를 되게 소름돋게 잘 하더라고요. 그런 민서양의 연기를 보고 난 아이유도 감격을 하며 너무 잘한다 라고 칭찬을 했는데요. 민서양은 나의 아저씨 유튜브 영상을 보고 자꾸 눈물이 나는 거다, 원래는 눈물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유는 민서양이 자신의 앨범 수록곡 중 그 사람과 에잇을 좋아한다고 하자 라이브로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아이유는 1대1로 노래를 불러주는 건 잘 없는 일인데 앞에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보니 안 할 수가 없었다 라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유는 민서양에게 다이어리 꾸미기를 좋아한다고 해서 준비했다 라며 문구용품을 선물했습니다. 민서양은 못 쓸 것 같다 라며 감격을 했는데요. 아이유가 오늘 다이어리에 뭐라고 쓸 거냐 라고 묻자 민서양은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쓸 거다 라며 감격스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왜 내가 같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 앞에서 대화도 잘하고 연기도 잘하고 아역배우도 역시 대단한 것 같다, 훗날 두 사람이 한 작품에서 연기하는 날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라며 따뜻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것도 인연이라면 큰 인연이죠. 나중에 둘이 같이 작품을 하는 날이 꼭 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유퀴즈에 출연한 아이유가 사연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난 31일에는 100회 특집으로 아이유가 출연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조세호 씨는 아이유로 사는 기분이 어떤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아이유는 얼마나 운이 좋은 20대인가, 원하는 음악을 했을 때 많이 주고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유는 너무 20대가 즐거웠다, 감사한 인생이다 라고 덧붙였고, 유재석 씨도 감사하다, 너무 감사한 삶이고 행복하다 라면서도 그렇지만 그것만큼 부담감도 크다 라고 고충들을 드러냈습니다. 연예인 아이유와 29살 이지은의 삶에 대해 아이유는 비슷한데 아이유는 1이니까 제가 1은 똑부러지게 잘한다, 하지만 건강이 안 좋아졌더라, 30대가 되면 나를 조금 더 돌보고 여유 있게 일을 해야 할 것 같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아이유는 현실남매 케미로 화제를 모은 남동생도 언급했는데요. 아이유는 2주 전에 군대에 갔다, 제 동생은 제가 누나인 것을 평생 비밀로 하고 살았다, 정말 친한 5명 정도만 아는 걸로 한다, 군에서도 아직은 비밀 유지 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유와 닮은 얼굴과 이름이 이종훈이라는 사실 때문에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유는 남동생에게 자주 들었던 말을 묻자 말을 잘 안 한다, 서로 닮았다, 제 동생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을 때의 얼굴이다 라고 하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아이유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